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절대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 네, 오늘 공독하여 드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족의 원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은 날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인식하고 있을 만큼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은 날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모습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현장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 거기에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거기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소돔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동성연애자라는 뜻으로 통할 만큼 그곳에는 부도덕한 삶이 만연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에 위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거기에는 구름과 불만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불과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은 바로 지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엄중히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표시로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과 공기를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에 거기에는 멸망이 따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땅은 다시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거기에는 행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d's law 또는 the law of God 이렇게 부르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 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법,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법,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과 관계된 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성결의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의 법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혀 사용법입니다. 탐내지 말라. 만족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름다운 국가,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죄악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법이 어겨지기 때문에 많은 죄악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보면 하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제어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가족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잘 실천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또는 안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제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움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싹트는 작은 미움,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지는 미움, 보기 싫은 상관하고 싶지 않은 미움,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성결의 법,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욕의 제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 정직의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 눈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는 데서부터 탐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탐심이 생겨질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혀를 사용하는 법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혀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는 것 지혜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만족의 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탐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딴 사람은 뭐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다 하는데 나는 왜 이것 하면서 손을 벌벌 떨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다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나 하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을 보면 통제와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이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우리도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분은 칼리 엘리자베스 사이먼이라는 미국 여 가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73세였는데요. 1945년 출생이고요. 가수이면서 작곡가이고 히트곡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었던 노래가 있는데 여기 보면 Love of My Life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내 생애의 사랑,
누구를 지칭하여서 노래하였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세 사람이나 저 노래는 나를 위하여 지은 노래라고 주장한다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노래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분은 하고 싶은 대로 생애를 살았던 분입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결혼 외에도 그냥 관계를 맺고 싶으면 아무나 같이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964년대에 윌리엄 도널드슨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 약혼을 위해서 도널드슨은 자기 나라 영국 배우였던 약혼녀 사라 마이드를 차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71년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얼마 살다가 1983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86년까지는 라스 쿤네리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1987년 12월 23일 작가요 시인인 제임스 하트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가 2007년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에 의사인 리차드 코헬러라는 사람과 사귄다고 발표를 하였고 2015년에 이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제임스 테일러와 결혼 생활을 한 11년 하였는데요. 결혼 생활 가운데도 제임스 테일러의 남동생인 리빙스톤 테일러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만년에는 자기가 동성 연애자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공식적으로 결혼 관계, 약혼 관계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이렇습니다. 결혼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하였을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는데 행복하였을까? 그 스스로의 고백을 보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화학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고 그리고 유방복원수술을 하였습니다. 2004년 6월에 한 인터뷰에서 전 남편 제임스 테일러와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네의 관계는 없었던 것과 같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11년 동안 같이 산 사람, 또 놓치지 않으려고 주술사의 그 조언을 따라서 무진장 애를 썼지만 그 관계는 두 사람 다 마약 공동과 또 두 사람 다 매도 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0년 재정 고문이었던 케네스 스타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잘못 투자를 하여서 수백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동안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두 명의 자녀는 생애 동안에 큰 두통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의 열매는 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저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저 말은 결국은 개인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어와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굴레 씌우는 굴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한 여인을 생애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만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우리들의 얼굴에 주름이 들겠지만 저 주름은 그냥 단순히 나이 때문에 오는 그런 주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데에 오히려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종류의 의무가 나옵니다.
자녀의 의무 그리고 부모의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권리 선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권리를 찾아서 권리 장전, 권리 선언 뭐 이런 것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권리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복은 권리 찾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에 그 결과로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을 보면 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의무에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도 좀 내 생각이 있고 나도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 우리들이 보통 자녀에 대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 거만한 자는 의지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지식 면에서 자녀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삶의 경험에서는 더 우선한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부모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그 지식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단순히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그런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습관은 이렇게 지혜를 얻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양으로서도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순종하지 않고 탈선적인 자녀는 화를 잘 내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잘 갈고 닦는 수양으로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등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을 내어쫓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훈계라는 것이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정말 배워야 될 부분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가족 생활에서 순종이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라들의 평균 국가 수명이 200년입니다. 우리나라 2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갔을까요? 보통 2조 5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오래간 국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2조 시대의 이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회를 지도하는 이념이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는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 중심 사상 가운데 효도 사상,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 군사부 일체라는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오랫동안 지탱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게 존재했던 나라는 벨지움 합중국인데 얼마나 갔을까요? 1년을 못 가고 300일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조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오래 명맥을 이어갔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을 위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영예를 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존경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넓은 범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의무, 우리 가족에게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법칙으로 주신 것은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훌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받는 것 때문에 존경받지는 못한다. 존경은 그가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보상이 존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만 할 때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려고 하고 남에게 혜택을 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는 한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오늘 아까 우리 시원이가 시를 읽었는데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밉더라도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조건이 없이 그 자녀를 위하여 항상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부모에게 그 같은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런 것을 생각하여 보았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1년 선배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야자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1년 선배한테 꼬박꼬박 존대를 쓰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는 한 살이 많은 게 아니라 내보다 훨씬 더 많으신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호칭을 바꿨습니다. 어머니에게 존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것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부모가 간섭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자녀를 그렇게 돌볼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다할 수가 없다. 내가 부모가 한번 되어봐라.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에 옳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 야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 말씀을 듣냐 네가 엄친이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 받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모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반항하는 것이 쿨하게 여겨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의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의무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육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육지 하지 말 것,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가 부모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그 순종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면 아비들아라고 말하였습니다. 1절에서 시작할 때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의 의무를 얘기하면서는 아버지를 갖다가 지칭을 하여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자녀를 노엽게 해도 좋다는 말인가? 법을 그렇게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만 꼭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였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누구냐?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바쁩니다. 회사 갔다 와서 너무나 지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화나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집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버지들이 이 사실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무의식적인 말, 눈길, 손길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하게 될까요? 어른이 되신 분들은 노화는 경우를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화하게 될 때에 자녀가 화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슬픔과 두려움, 당혹, 죄책감, 실망, 염려, 장애, 질투, 상처,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에 자녀들은 내면에 노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다 얘기하자면 또 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녀가 노하는 경우 한 네 가지만 이런 데서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보면 첫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뭐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번 시험 잘 치면 모바일폰 사줄게 그랬는데 안 사준다. 그럼 화나죠. 부모는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자녀는 그 약속 절대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에 내신 것은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잘하는 게 몇 점인지를 얘기 안 했잖아.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속에서 화가 날 때 항상 꾸중을 들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이 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보여서 꾸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은 꾸중보다는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격려를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감이 있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을 칭찬해주기보다 격려해주기보다는 자꾸 꾸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뭐냐면 부부싸움과 학대. 이것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가정이 싫어지게 됩니다. 가정을 뛰어나가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려한 강요나 대리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자녀들에게 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판사 출신이고 형은 변호사고 누나는 검사인 집안이었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도 법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인 이 아들은 자기 집안에서 당연히 법조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 음악대학에 가서 그것도 대중음악을 하고 싶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딴따라가 되겠다니 내가 늘 그런 데 가라고 여기까지 공부시킨 줄 아느냐.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는 숨이 막혀서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피아노도 칠 수 없고 음악의 음자도 못 끝내니까 숨이 막혀서 결국은 이 아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 집을 나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집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법조인이 되어야 할까요? 법조인이 되라고 하는 것,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부모가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대리 만족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기가 못했던 것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길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지칭하여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을까? 내가 하는 행동,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비들에게 준 부모에게 준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고 훈계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교훈 또는 교양이라는 것은 알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NIV 성경에는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교양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 정말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책에 대해서 한 얘기들을 보면 존 애덤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러분, 10만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궁한 지혜의 보고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어머니가 죽을 때에 너무나 가난하여서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었죠.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최대의 선물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대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빈스 애덤스라는 이분은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이다. 여러분, 광산은 거기에 매장량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계속해서 거기에 금맥이 발견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광맥입니다. 거기에 무궁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저장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패트릭 헨리 법률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은 세상에서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자 배운 것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으로, 교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보셨죠? 어머니가 빨래하고 있으면 애가 와서 사실상은 방해를 놓기 위해서도 빨래를 도와주겠다고 자꾸 말아놓은 빨래를 물에 다시 집어넣고 부모가 하는 것을 애들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정말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부모가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보기보다는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했더라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 또 결정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부모는 보여줘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 딸이 수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그 결혼 예상으로 생각하는 남친이 있어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비 사위가 저희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를 태우려고 왔어요. 그 전날 둘째 딸과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쉽게 허락해 주면 안 된다. 왜 우리 딸과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뭐 좋아하는 게 취미가 뭔지 아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둘째 딸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위를 딱 만나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어서와 사위, 반가워. 그 저녁 식사하고 돌아와서 제 둘째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너무 쉽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딸을 먹여 살릴 만큼 뭐 재력이 있느냐 이런 거는 못 물어보시더라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런 건 못 물어보더라도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큰딸을 믿었다. 지금까지 교훈하였고 양육하였고 그 딸이 선택한 것이라면 나는 틀림이 없다고 믿었다. 큰딸도 저에게 살짝 묻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그렇게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시차를 두고서.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딸을 믿었다. 우리 딸을 그 나이에 이르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키웠고 그 딸의 판단이 절대로 옳았다고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잘 양육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세상에 발을 디딜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자녀들을 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그들 스스로 홀로 쓰기를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가족의 본래 모습입니다. 무엇이 가족의 본래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를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남성입니까? 진짜 남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돈 벌어주잖아.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을 아버지로 세우고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본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친구가 뭐라고 말하든, 친구가 나보고 엄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데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나의 악한 본성에 어필이 되는 그런 충고들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자기 인생 책임 못했어요. 아까 본 그 사이먼이라는 사람, 카리 사이먼이라는 여성, 자기 인생 책임 못 졌습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충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냐? 우리는 권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무의 중심하라. 내가 해야 될 의무의 중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네가 순종해라 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주의 교훈과 무게로 잘 양육하는 것에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날 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라. 본연의 의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본연의 의무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을 잘 받아들여서 가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정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